실적 공시 전에 내용 일부를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알려준 LG생활건강이 공정공시 의무 위반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일자는 오늘이며 LG생건은 800만 원의 공시 위반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앞서 LG생건의 연간 실적 공시 전인 지난달 10일 일부 증권사가 LG생건의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하며 당일 주가는 13%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에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LG생건은 면세점 채널에 한해서만 12월 면세점 매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담당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전달했다고 해명 공시한 바 있습니다.